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말씀에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GSA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동국산업, 세 번째는 나노엔텍, 그리고 마지막으로 SMC&C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특별히 눈여겨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GSE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 도시가스를 좀 공급하고 그에 관련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특히나 또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 CNG버스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사업을 통해서도 차량용 CNG 충전 사업소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뭐 관리비가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이 정말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에 따라 좀 수혜주로서 좀 불리우면서 GSE가 최근에 좀 테마성이 좀 엮이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좀 나타나줬고요. 금요일에는 좀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목이 좀 나와줬다라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. 물론 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좀 또 있습니다만 사실상 최근 들어서 좀 테마가 형성됐다라는 점 그리고 목요일에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금요일 조정 시에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자가 들어오고 개인들이 매도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한다라면 단발성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,000원 전에서 저항을 맞았는데요.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를 좀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늘 시장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국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. 뭐 내년 강판을 좀 생산을 함으로써 신재생 사업 쪽에서 풍력 쪽을 좀 테마가 좀 형성되어 있는 종목입니다. 최근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. 풍력 터빈 제조사 세계 1위 베스타스가 한국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있으면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. 최근 들어서 좀 3거래 연속 좀 조정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금요일 장에 좀 종가 관리가 좀 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또 단발 시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들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시장 조정 좀 예상되니까요. GS와 동국산업 같이 조금 중소형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